이 빙의하고 신병은 완전히 틀려요. 이 빙의는 말하자면 귀신 들린 환자예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밤만 되면 술을 드신다든지 또 술을 드시고 나면 폭력적으로 바뀐다든지 뭘 다 때려 부신다든지 또 헛소리 이 말 저 말 전혀 말 같지도 않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을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극히 일부고요. 빙의 환자들도 신병과 마찬가지로 천 가지 만 가지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빙의 환자 퇴마 치료를 한 환자가 있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처음에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의 의지는 1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1도 없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를 그분이 먼저 알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퇴마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살아서의 사람의 인성이 죽어서 귀신의 인성도 됩니다. 그 살아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러한 조상님들이 돌아가셔서 괴롭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이 영적으로 그 자손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래를 하시면서 그 조상님이 했던 말투나 행동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전혀 필요치 않은 있어서는 안 될 귀신의 존재를 저희가 이제 퇴마라는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그러한 퇴마술을 하죠. 퇴마를 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봉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한번 퇴마를 했다고 해서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신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병은 말 그대로 이제 천 가지 만 가지예요. 신병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령님을 모시는 우리가 신사주라고 하죠. 신사주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정해져서 얼마간의 기간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신병을 앓게 되죠. 신병이라는 거는 못 먹는다든지 못 잔다든지 또 금전의 판란이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갑자기 사업 판란이 있으면서 자손 판란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제까지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되는 일이 없으면 상담을 오죠. 그럼 저희가 사주를 보든 아니면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든 제자는 천신 제자든 조상 제자든 아니면 조상님을 먼저 모시고 나중에 천신을 받는 조상 플러스 천신 제자든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못 사는 경지까지 오게 됩니다.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오시든지 또 본인들이 꿈으로 선몽을 받는다든지 본인의 직감 예감으로 받으신다든지 좀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상담을 옵니다.